오늘 아침은 우리 딸이 자스민차를 따뜻한 자스민차를 엄마한테 대접을 하고 자기는 어긋잔에다가 이렇게 예, 참 천박스럽게 이렇게 하네요. 예, 그래서 우리 깜짝콩도 참 가수롭게 보잖아요, 우리 딸을. 좀 이따 설교문 작성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우리 동네 바운배동 주택가에 공방이 하나 생겨가지고 한 35년 전에 도자기로 이렇게 구워진 찻잔이에요. 그래서 내가 굉장히 사랑하는 찻잔인데 이렇게 만지면 손 자욱이 이렇게 만져져요. 그래서 기계로 뽑은 찻잔보다 훨씬 정감이 있고 색깔도 너무 예쁘죠. 우리 딸 것은 이건 머그잔인데 우리 고양이도 가소롭다고 흉보야 흉보야. 양가지 주스가 이렇게 밑접시도 없이 이렇게 뭐 마시면 안 되겠죠. 내가 지금 내한테 자스민차를 대접한 우리 딸한테 지금 교육시키는 중이에요. 색깔이 너무 예뻐서 35년 한 개도 깨뜨리지 않고 잘 보관했죠. 필요할 때만 이렇게 마시고 필요할 때만 꺼내서 마시고